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드디어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어젠가 티저 영상이 올라온 거를 우연히 보고는 야, 오랜만에 베트남 힙합에 굵직한 네임드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빙골드와 안지 라이핸드가 협업한 뮤직비디오 도이 듀더 이게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 다 베트남 힙합에서는 이제 몇 안 되는 자신의 어떤 부를 자랑하는, 자 도이 듀더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체인지 포지션이라고 나오는데 맞게 번역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에 번역된 가사를 보니까 여전히 이들이 항상 늘 그래왔듯이 해왔던 예 자신의 부와 여자, 차, 시계, 예 여러 가지들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쇼잉하는 그런 멋을 보여주면서 예 자신의 스웩을 보여주는 그런 힙합을 갖고 왔죠. 또 간만에 베트남 힙합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드리 라이핸드나 빙골드 같은 래퍼들의 반응 영상을 찍을 때 인스타 DM이든 유튜브 댓글이든 보면 이 래퍼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캐릭터 성향은 이런 동양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를 자랑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가사를 쓰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야 뭐 힙합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이런 문화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감은 없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오랜만에 이런 자신의 어떤 부를 자랑하는, 이런 솔직히 말하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머니 스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사가 있는 힙합을 생각보다 저한테는 오랜만에 들어요. 한동안 또 안 듣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선하네. 이 곡 들으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미고스 같은 거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빙골드와 안드리 라이핸드가 협업한 도이 듀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시작부터 등장하는 람보르기니. 음흠. 특히 저는 이 비트가 미고스라든가 구치메인 같은 래퍼들이 랩을 했으면 참 잘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비트였어요. 비트가 좋더라고. 저는 특히 빙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을 때 최초의 베트남식 멈블랩을 뱉던 래퍼로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다른 베트남 래퍼들에 비해서 래핑 스타일이 발음을 들어보면 약간 발음이 뭉개지면서 웅얼웅얼하는 듯한 플로우를 선보이는 거를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멈블랩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사실 지난 리액션 비디오에서는 조금 종교적인 가사가 있는 가사를 썼던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의외였어요. 아주 아웃핏부터 아주 그냥 비싼 옷들로 다 걸쳤더라고요. 신발 보니까 루이비통 트레이너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생각해보면 베트남 힙합에 이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뭔가 이런 힙합이 한동안 없었어요. 안드류 라이핸드, 뭐 빙골드 외에 굳이 생각나는 게 빈시 정도였는데 빈시도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안 하잖아. 근데 뮤비 퀄리티 진짜 좋지 않나요? 생각보다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는 뭐 미국의 본토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어떤 뭐 연출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어떤 바이브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연출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느낌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오랜만에 이런 비트를 들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맨날 뭐 주구장창 뭐 미고스라든가 구찌 메인 같은 아티스트들 들으면 처음엔 좋다가 또 베트남 힙합에 한동안 이런 바이브의 음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듣는데 왜 이렇게 좋지? 오. 그리고 저는 힙합에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머니 스웩을 보여주는 래퍼들도 있어야 된다고 봐.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거 댓글 읽어보다가 안드리의 플로우는 되게 클래시하다고 누가 적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어떤 표현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 안드리의 핸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트남 힙합에서 몇 안 되는 머니 스웩을 보여주는 래퍼인데 플로우를 들으면 뭔가 플로우가 상당히 차분하게 들리죠. 그래서 그런지 안드리의 래핑이 되게 클래시하다고 누가 적어놓은 이유를 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안드리가 입은 자켓 있잖아요. 자켓 보고 놀랐어. 여러분들 저 자켓 뭔지 아십니까? 저 브랜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해서 봤더니만 A Few Good Keys라는 브랜드거든요. 저 자켓이 생각보다 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게 어떤 브랜드냐면요, 중국을 대표하는 힙합 그룹인 하이어 브라더스의 멤버인 마시웨이가 만든 브랜드가 A Few Good Keys예요. 그래서 안드리의 착장 그리고 그 착장의 가격대를 우리는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렴한 자켓을 이번 뮤직비디오에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켓이 이뻐. 그리고 요즘 힙합에서 약간 저런 라이더 스타일의 자켓이 유행이잖아요. 오! 방금 봤던 그 저지 있잖아요. 저거는 오프화이트 나이키가 콜라보한 풋볼 저지죠. 저도 집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래퍼의 어떤 래핑 스타일이나 컨셉이나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속된 말로 이제 다이나믹 듀오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래퍼들이 뭉치니까 또 좋은 그림이 나오잖아. 곡이 의외로 자극적이지 않고 플로우도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좋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월디와 안드리 라이핸드가 협업한 테포벤 같은 곡을 들어보면 피처링으로 참여한 안드리의 플로우가 전 개인적으로 좀 월디한테 묻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드릴랩의 그의 플로우가 어울리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안드리 라이핸드나 빈골드나 이 래퍼들은 아무래도 머니 스웩을 보여주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머니 스웩이 가장 잘 어울리는 트랙은 트랩 장르밖에 없어요. 트랩이지 트랩.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년 전 베트남 힙합부터 트랩을 계속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가사의 대표적인 주제는 돈,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 전공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곡을 들었을 때 빈골드나 안드리 라이핸드나 두 사람에게 모두가 윈윈 효과가 있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옷을 둘 다 입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머니 스웩이잖아 이런 게. 래퍼들이 막 뭐 차자랑 시계자랑 돈 자랑한다 그래서 별로야, 나 싫어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 굉장히 다 좋아하기 때문에 붐뱀 래퍼들부터 트랩 래퍼들부터 드릴 래퍼들까지 음악을 모두 다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있어야 힙합이 이렇게 막 잘 굴러간다고 보기 때문에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빈골드의 멈블랩을 들으니까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프레쉬한 느낌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want to watch more videos,